오늘은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커피,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, 우선 이제 맵핑을 하려고 요 커피, 네, 요 부분을 좀 텍스처를 만들 거예요. 그냥 가볍게 포토샵에서 이렇게 해주고, 잘못했다. 네, 요걸 이제 따내야겠죠.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죠. 네, 요걸 쓴 거예요. 크롭의 퍼스펙티브 크롭 툴.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하나 해놓고, 네, 여기다가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 줄게요. 네,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조금만 크게 할게요. 몇으로 할까? 한 600? 600.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은 직접 이걸 이제 뭐 타블렛이나 이런 거 통해서 그리면 되긴 하는데,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안 되니까 얘를 이제 바꿔볼게요. 컨트롤 T 눌렀고요. 지금 컨트롤 T 누르고 요거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거 요렇게 벌려요. 얘도 이렇게 벌려주고, 그 다음에 엔터 한번 누를게요. 엔터 누르고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. 잠깐만요. 네, 잠깐 제가 다른 걸좀 했고요. 컨트롤 T, 다시 컨트롤 T, 네, 컨트롤 T죠. 단축키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옛날에 하나 어디서 얻은 걸 쓰고 있는데, 혹시 좋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자, 컨트롤 T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, 여기 보면 여기 이거 있어요. 요걸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는데, 여기서 얘를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주면, 보는 것처럼 매핑을 이제 맞출 수가 있죠. 얘도 뭐 완벽하게 맞출 순 없지만 살짝 이렇게 할게요. 뭐 이런 느낌.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? 그러니까 얘도 조금 클릭을 하시면 돼요. 클릭하고 조절하고 클릭하고 계속 이렇게 펼쳐진 느낌이 나게. 펼쳐진 느낌이 이렇게 나게. 네,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돼요.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를 이걸 지울게요. 지우는 건 이제 도장 툴이라고 하죠. 자, 도장 툴 쓰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걸 복사해서 컨트롤 C, 컨트롤 V, 컨트롤 T 다시 눌러서 이거를 싹 내립니다. 네, 이렇게 해주고, 얘도, 네, 컨트롤 C, 이렇게 하지 말죠. 이렇게 하지 말고, 여기 전체를, 이렇게, 컨트롤 C로 복사해서, 컨트롤 V, 위로 올려. 네, 이렇게 올려주고, 컨트롤 T로 살짝 늘릴게요. 그 다음에 지우개로 싹 지워줍니다.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. 오, 이렇게
이런 식으로 여기도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네, 조금 낮죠? 이렇게 네, 요게 좀 걸리네. 이럴 때는 도장 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,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칠 건데 컨트롤 E 위에 레이어에서 컨트롤 E 눌러주시면 합쳐요. 자, 여기가 이제 또 문제인데 요거는 여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 이렇게 해서 엔터. 네, 지우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치워줘요. 네, 이렇게 하면 네, 멀리서 보면 커피가 이렇게 좀 그 네, 이런 모양이 나왔죠. 이렇게 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또 컨트롤 E 그 다음에 여기 복사하고 아이고 네, Alt 눌러서 한번 찍고 잠시만요. 예, 이게 아니죠. 이거죠. Alt 눌러서 찍고 이렇게 네, 여기도 Alt 이렇게 해서 없애고 뭐 이것도 복사하는 게 낫겠다. 그죠? Ctrl C, Ctrl V 위쪽으로 조금 복사해서 Ctrl T로 살짝 눌러주고 지우개로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Ctrl E 자 이렇게 했더니 네 이런 이렇게 나왔네요. 자, 밑부분은 네, 요거 요만큼만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 이렇게 할게요. 이렇게 그리고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줘. 네, 이렇게 이거 네 매핑할 건데 뭐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조금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가 생각되면 필터에서 어차피 스케치업 소스로 이제 할 거니까 근데 네, 여기서 필터로 필터 갤러리 잘못했다. 컨트롤 E 해야죠. 합친 다음에 필터 갤러리 가서 네 컷아웃 드라이 브러쉬 조금 별론데? 다 별로네. 네 다 별로네요. 다 별로다. 뭐야 네 별로네요. 별로네. 별로. 자, 이럴 때는 액션에 예전에 그 유튜브나 유튜브가 아니죠. 구글이나 이런 데서 액션 포토샵 액션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받아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카툰 액션도 있고 네, 그래요.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. 이거 카툰 아닌데 별론데 다시 돌아가야 돼. 다시 돌아가기 이제 뭐지 필터 네 여기네요. 여기 네 이것저것 필터를 적용해 봤는데 별로 안 좋아서 일단은 이미지 사이즈 좀 키울게요. 이미지 사이즈를 한 2000 정도 할까. 네2000 정도 하고
다음에 필터 갤러리를 다시. 어, 이거 아닌데. 네. 필터. 필터 갤러리 하고, 네, 컷아웃. 근데 디테일을 많이 높여주고. 드라이브러쉬가 났나? 좀 다 별로죠? 뭐 이 정도? 이거 하긴 이렇게 해볼까요? 네, 이렇게 했어요. 네,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필터까지 적용해서 이미지 사이즈도 지금 2000인데 이러면 너무 크니까 다시 1200 정도로 바꿀게요. 네, 이제 스케치업으로 넘어갈게요.